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쇼핑 플레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무료 체험단 지원을 직접 포스팅을 통해서 그냥 해보는 거를 컨텐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원할 거는 플레이 윈도우에 해당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무료 체험은 사실 스타일 윈도우에서부터 펫 윈도우까지 여러 종류가 있고, 뭐 이를테면 리빙 윈도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른 제품도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체험단 중에서는 플레이 윈도우 중에서 제가 해볼 만한 거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오늘까지네요. 7월 4일이니까 오늘까지인데. 이걸 보고 따라 하신다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만카돈의 포켓형 블루투스 스피커 에스콰이어 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울게요. 에스콰이어 미니라고 되어 있고, 체험 이벤트 기간이 적혀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포스팅을 위해서 잠깐 캡처를 하겠습니다. 스퀘어 미니도 하나 캡처를 해볼게요. 캡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만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무료 체험단 소식을 볼게요. 뭐 썸네일로 써도 되니까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갖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 좀 작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준비를 해둔 제 블로그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 본지는 아니고요. 제가 네이버에서 오타루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이나 이번 컨텐츠는 본진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쪽에 한번 지원을 해볼게요. 그대로 뭐 적으면 됩니다. 체험단 소식. 하만카돈의 블루투스 스피커죠? 이런 거는 보통 오타를 안 내는 게 좋습니다. 하만카돈의 에스콰이어 미니 2 무료 체험단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뷰 작성은 뭐 7월 18일까지 있고, 뭐 상품 리뷰와 블로그를 꼭 적어달라. 뭐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너무 질질 끌었으니까 바로 진행을 할게요. 네, 체험단 일정은 이런데, 뭐 제가 지금 이걸 작성을 하고 있고 뭐 오후 4시까지니까 코앞이네요. 일단 스토어찜과 소식받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찜하기를 누르고 그다음에 소식받기도 눌러야겠죠? 네, 설정하고 쿠폰 받기. 네, 보통 이런 거 되게 좀 귀찮은데. 네, 일단은 네, 뭘막 동의를 해야 되네요.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버벅버벅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되게 많네요. 이런 거를 보통 체크를 안 하려고 제가 네, 다음에 하기로 두겠습니다. 저런 거 하면 좀 귀찮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일단 체험단 진행 미션에 찜하기를 끝냈으니까 얘도 복사를 해서 붙여줄게요. 일단은 이 포스팅은 좀 적당히 할 포스팅이라서 이 블로그의 포스팅을 통해서 뭐 검색 노출이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제가 그냥 지원을 위한 포스팅이기 때문에 글을 좀 길게 쓰는 게 좋은데,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글을 좀 조금 길게 쓰면 좋죠. 스토어찜과 소식받기를 완료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제가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품을 찜하기를 또 갈게요. 상품을 가만 있어 보자. 예, 내려보면 찜하기가 있어요. 이미 178명 정도 누군가가 찜하기를 했네요. 그래서 찜하기도 완료했으니 얘도 일단 캡처를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캡처는 알캡처고요. 네, 무료로 그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삼성 공식 파트너 하만카도네 에스콰이어 미니투의 찜을 완료했습니다. 기대되네요. 뭐 적당히 써주시면 될 거고요. 촬영하고 있는데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닫고 플레이 윈도우로 돌아갑니다. 상품 찜하기 끝냈고 미션 후 댓글 참여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뭐 다양한 플랫폼이 있다면 함께 기재해 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을 그대로 올릴 거라서 네 조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네이버 블로그를 필수로 작성 부탁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유의사항을 봐야겠죠? 요즘에는 이런 제품 무상 제공에 따른 코멘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유의사항을 참조했습니다. 보통 길게 쓰면 좋은데, 네. 네, 뭐, 통상적인 내용이 적혀 있고요. 스토어 찜 소식 받기, 상품 찜하기, 뭐, 이런 거, 리뷰 유지 기간을 6개월, 네, 성실하게 리뷰 해보고 싶습니다. 계획은 여기다 적을게요. 네, 계획은 제품이 오면 간단한 개봉기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서 홍보 효과를 높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그 노트북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포스팅을 하는 모습을 마찬가지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걸 그대로 있다가 계획에 적을 거예요. 댓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제품 주요 특장점은 뭐 간단한 크기고 출력도 좋겠죠. 뭐 이런 약간 얼핏 보면은 그 뭐랄까 네 보조 배터리도 되나 봐요.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보조 배터리도 되고 뭐 마이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세 스펙에 대해서는 사실 당첨되고 나서도 충분히 저희가 리뷰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당장은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벌써 댓글이 10명을 뽑는 거에 댓글이 오늘 마감인데 174개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쉽지는 않겠죠? 네, 일단 이 포스팅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URL을, 잠깐만. 이 URL을 아마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요, 그 클립 모양 타입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라고 적고, 얘는 복사를 일단 했다가, 복사를 하는 이유도 제가 조금만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영상 소개라기보단 이건 일상으로 적고, 태그를 입력을 해야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 그 소개하는 포스팅에도 태그를 적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죠? 뭐, 다만 가던 블루투스 스피커 에스콰이어 정도. 체험단이죠? 체험단 소식. 유튜브도 적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발행을 할게요. 영상 촬영한 지 벌써 9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안 하면서 적으면 조금 더 빠르고요. 네. 이 포스팅을 저기다 적어야 되는데, 우선은, 자, 마지막 상품 찜도 끝났고, 미션 후 댓글 참여, 운영 중인 블로그와 SNS 등 URL 링크를 올려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이 있다면 함께 기재해주세요. 리뷰 계획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자세하게 써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포토리뷰나, 네이버 블로그를 필수로 작용을 이런 거를 잘 적어 주셔야 됩니다. 뭐랄까 알고 계셔야 체험단에 좀더 당첨될 확률이 높아요. 네, 제가 간단히 적은 계획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랑 유튜브 채널을 통해 리뷰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여기다가는 본진을 적을게요. 그리고 제가 작성한 URL을 보통 적어야 돼요. URL이 뭐냐면 링크입니다. 말 그대로 링크고요. 방금 제가 적은 포스팅을 여기에 소개를 했다라고 업체에 알려주는 거죠. 네,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4시까지인데 제가 10시에 등록을 했으니 뭐 지원 자격에는 도달한 것 같은데 180명 정도 되는 거죠. 18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의 이제 경쟁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진 않고요. 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분인데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네이버의 체험단에 이런 소식도 있다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